다정한 참견.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헤어지고 여지를 주는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환승 이별을 한 경우에 나한테 잘 해주는 경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 연락을 잘 받아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떠난 상대가 죄책감이 있는 경우예요. 즉 나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떳떳하지 못한 경우인 거죠. 환승 이별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진 상대에게 별로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신경 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승을 한 그 상대에게 집중을 하느라 전에 만나던 사람한테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트러블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바로 그 상대를 차단하거나 차갑게 대해서 상대가 빨리 나를 잊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에 만나던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쉽게 외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에 만나던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가 위로를 해주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주게 되고 만남까지 갖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지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헤어졌는데 내가 싫으면 차단을 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여지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위해서 이 상대방의 이별을 돕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상황들이 지속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위로해 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상대가 나를 계속 잊지 못하고 나한테 계속 집착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좀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는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너가 해결해야 될 몫인 거다 이렇게 상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함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옆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하고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경우예요. 즉 우리가 사귀면서 맞춰야 할 것들이 있고 감정 소비를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헤어진 상대 없이 내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다소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이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친구라는 명목 하에 잘해주거나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엄청나게 챙겨주기도 하고 상대방이 설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상대방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 상대방이 엄청 싫거나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움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과 연락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 특히 설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대방은 굉장히 큰 여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친구로 지내자 라고 해놓고 내가 너무 희망고문을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러한 관계들은 얼른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도 마음이 남아있고 내가 이 상대방을 너무 좋아했지만 우리가 만나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들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죠. 확실히 끊어내기에는 나도 아직은 너무나도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두고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상대방과 지내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단호하게 대해버리거나 차갑게 대해버리면 이 상대방이 나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해줘서 이 상대방에게 조금 희망 고문을 시키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을 두고 우리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조차도 조금 어려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을 가지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이 관계를 편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랑 조금씩 연락을 하면서 조금 다소 애매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마음들이 조금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정확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크게 다칠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헤어지고 마음이 힘들다 보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희덩이었습니다. 안녕.